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사한 한 표 제대로 반영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표하러 가자. 난 투표 안 해. 뭔가 의심스럽거든. 뭐가 의심스러운데? 누군가 투표함 몰래 열어서 바꿔치기 할지 어떻게 알아? 난 투표 못 믿겠어. 과연 투표함 보안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취재 결과 투표장 투표함은 보안장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투표함을 열 대를 대비해 이 특수봉인지를 붙이는 겁니다. 특수봉인지는 한번 붙였다 떼면 훼손된 표시가 나타나고 다시 붙일 수 없도록 제작돼 있습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투표봉인지에 서명을 하고 투표함을 봉인함으로 한 번 사용한 특수봉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